어, 강원도 감자밭에서는 최상입니다. 감자하고 옥수수가. 약간 흔드는 게 약간 좀 이상했어요. 어. 반갑습니다. 산적 구남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육지배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오늘은 강원도 홍천의 찰옥수수밭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여기를 왜 왔느냐, 강원도 전통 조리방식 삼굿구이에 대해서 보여드리고자 이 옥수수밭을 왔습니다. 삼굿구이가 뭐냐, 대략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땅을 파서 불을 피워서 거기에 돌, 자갈들을 데워서 묻어놓고 물을 넣어서, 그러니까 수증기가 생기겠죠. 수증기를 타고 쭉 들어가서 익혀 먹을 이 옥수수, 감자, 그리고 이 굽나미의 상징 고기. 자, 뼈 통삼겹 준비했고요. 같이 구울 수 있는 그러한 옛날 전통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조금 안타까운 소식. 원래 요맘때쯤에 찰옥수수 축제를 해야 됩니다. 농부들이 굉장히 봄부터 열심히 갖고 왔는데 축제가 지금 이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대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제가 또 이 산적이지만 이 농가 상생 프로젝트의 아이콘 아닙니까? 제가 삼국구이를 보여드리면서 우리 찰옥수수 축제가 취소되었지만 좀 최대한 좀 많이 홍보해드리고 많이 애용해 주십시오. 좀 여기에 구매할 수 있는 우리 홍천의 각 농협 전화번호 쭈르륵 나갈 거니까 여기다 전화하셔가지고 산적 굽나미가 여기서 옥수수 사라고 했답니다 라고 해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 홍천 찰옥수수가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갈까? 오! 야, 옥수수 잘 익었네요. 자, 보니까 옥수수가, 이야. 자, 잘 익은 거 위로 좀 따서. 나무에 불을 붙이고 여기 돌을 달궈서 덮어서 물을 넣어서 스팀이 절로 옮겨가서 저기에 저쪽에 옥수수하고 감자 그리고 고기가 익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이렇게 요 사이에 불을 붙일 거예요. 약간 현대식으로 이렇게 이 철판이 들어가는데 이 공기 좀 통하라고. 자, 이런 겁니다. 물어봐봐. 그냥 하면 재미가 없잖아. 이제 네. 우리가 먹을 옥수수가 들어갈 자리예요. 어떻게 들어가요? 여기에 이제 땅을 이렇게 파고 네. 그레이팅을 좀 깔고 그리고 솔잎을 올릴 거예요. 감자 옥수수를 깔고 그리고 고기, 돌이 자갈이 달아서 난 열기를 물을 부어서 스팀을 수증기가 이렇게 넘어오게 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아, 여기 계란도 넣어야겠다. 아, 여기 계란도 넣어야겠어요. 자, 옥수수 넣어주고. 감자.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삼촌이세요. 저희 삼구디 한다고 좀 도와주러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미트 군남 인사해. 안녕하세요.
사실은 전통 방식은 이런 옛날에 종이 호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또 위생을 철저히 하는 이 김남이로서 다 이렇게 깔아주고. 자, 이 고기 한번 보세요. 좋죠? 감자 위에 고기를 이렇게 깔아주고. 소금을 좀 뿌려줍시다. 후추도 조금 넣어주고. 그리고 계란. 자, 다 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틀을 좀만 짜주고. 자, 이렇게. 자, 일단 됐습니다. 자, 흙을 덮어주고. 아, 흙을 왜 덮는 거예요? 이제 여기 스팀이 안 빠져나가게. 아. 자, 불 붙여줄게요. 아, 돌이 다 달궈져가지고 이제 여기서 열기가 못 빠져나오게 덮었어요. 아, 이제 여기다 물을 부으면 수증기가 나올 거예요. 지금 스팀이 계속 나오죠.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아, 확실히 날씨가 좀 추울 때 하면 확 올라오겠는데, 이렇게 됐을 때 막아주고 덮어줘야 저쪽으로. 네, 저쪽으로 갑자기 수증기가 나오죠. 아, 됐어요. 아, 옥수수 농사 대박 나셨네. 옥수수 농사 대박 났어요? 와, 뜨거워. 이거 봐. 95.4. 충분해요. 아우, 좋아, 좋아. 오, 좋아. 이렇게 하면 더 맛있나요? 노동이 반이지. 힘드니까 안 맛있을래, 안 맛있을 수가 없지. 어이, 저리! 판정이 나오면 괜찮아요. 그렇죠. 나오면 괜찮아요. 열기가 느껴집니다. 와. 찜질방 냄새. 아, 향기가. 이 정도 여기로 왔을 때 안 익을래, 안 익을 수가 없어. 우리 힘든 거 아니겠어요? 오리 삼촌 아니죠? 사쿠라야? 이 오리 어디 갔어요? 기다리세요. 아, 천천히 천천히. 네, 네. 다쳐, 여기서 다치겠다. 왜 이렇게. 오, 그대로 최대 최대. 오. 아. 이럴 때는. 고기 이런 거는 부드러워서 막 녹아요. 이렇게. 와, 고기 맛있다. 자, 옥수수 찍었고. 한마디 하시죠, 뭐. 강원도 감자바에서는 최상입니다. 감자 옥수수가. 약간 흔드는 게 약간 좀 이상했어요. 장갑을 끼고. 감자는 어떻습니까? 감자는 잘 익었습니까? 얼마나 익었어요? 아니, 딱 맞게 익었어. 우리 한번 그 캠핑이나 뭐 어디 야외에서 이거 먹을 때 찔 때 옥수수 옷 다 입혀서 해보세요. 단맛이 그대로 다 있어. 네. 자, 만원. 자, 두루와이. 아, 정말. 피카츄. 와, 진짜 보돌보돌해. 고기 다 드러내고 이제. 자, 고기 다 드러내주고요. 예, 주세요. 자, 그다음 감자.
누가 없어서 안 드신 거. 오, 아직도 열기가 와. 땀. 됐고. 옥수수야. 아빠야. 야, 자 옥수수가 이렇게. 자 전통 방식으로. 홍천 찰옥수수 쪄봤습니다. 와. 이번 홍천 찰옥수수 행사가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어요. 안타깝지만 그래도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우리 육주민 여러분들 요 드라이브스루 행사 참여하셔가지고 요 직접 구매하러 오셔도 되고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그리고 혹시나 바쁘시고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화번호 쫙 나올 겁니다. 여기로 직접 전화하셔가지고 산적이 먹던 그 옥수수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제대로 된 옥수수, 맛있는 옥수수 요거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아 맛있네. 자 홍천 찰옥수수 드라이브스루 옥수루 드루와이. 생각 30분, 15분, 20분 정도 여유 있죠. 아니 고기 잡고. 네. 고기가 진짜 연해요. 이게 더러운 게 아니더라고. 네. 이제 소나무에서 떨어졌어. 깨끗하게 했는데. 야 고기 막 다살로가 다살로가. 경직스러워. 그 제가 챙겨드려야지. 그건 옥수수 많이 먹어. 아유 나는 이거 부맛하고 입맛하고 다른데. 자 홍천 찰옥수수 제가 두루와 하면 다 두루와 해주세요. 자 홍천 찰옥수수 자 두루와이 두루와.